예전에 턱 깎는 게 유행할 때 턱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날렵하게 깎았던 환자예요. 또 이제 나이가 들고 지내다 보니까 다시 턱을 만들고 싶다 하셨거든요. 이제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턱을 자르기 전과 유사한 모양으로 턱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대 안암병원 성형외과의 박호진이라고 합니다. 얼굴뼈나 이제 머리뼈에 뼈 결손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암 절제를 했던 교통사고나 이런 외상 때문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요 얼굴이나 머리쪽 뼈가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뼈를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보면 되고요. 얼굴 모양이나 이런 게 사람마다 다 제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통용화된 이런 하나의 제품을 사용해서 했었는데 이런 모양을 개인에 맞춰서 만드는 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 턱 깎는 게 유행할 때 턱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날렵하게 깎았던 환자예요. 또 이제 나이가 들고 지내다 보니까 턱이 없는 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받고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셔갖고 다시 턱을 만들고 싶다 하셨거든요. 예전 같으면 이제 이 턱뼈를 다시 만들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예전 턱뼈와 유사하게 디자인을 하고서 이렇게 뼈를 만들어서 이식을 하면은 좀 턱을 자르기 전과 유사한 모양으로 턱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운전하다가 차 안에 사고가 났는데 얼굴을 부딪히면서 오른쪽 얼굴 이마부터 광대뼈 쪽까지 뼈가 다 부스러지면서 뼈가 없어지셨던 분이거든요. 예전에 뼈를 만들어주기 굉장히 어려웠던 게 반대쪽이랑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얼굴 뼈가 되게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굴곡도 있고 오목 들어간 부분도 있다 보니까 얼굴의 양쪽을 비슷하게 만들어주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런 경우엔 반대쪽을 이쪽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3D 프린팅으로 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디자인한 거라 볼수 있는데 이렇게 인공뼈를 딱 맞게 디자인을 해서 이식을 해주면은 모양을 조금 더 다치기 전의 모양대로 얼굴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게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뼈가 이렇게 없어서 주저앉았던 부분이 반도체처럼 거의 대칭되게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제 외적으로 완전히 대칭이 되니까 환자분들 만족도가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이게 살 깊이 이제 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살 두께가 있기 때문에 만졌을 때는 거의 느낌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원리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공학에서는 여러 이제 재료를 프린팅해서 만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3D 프린팅 인공뼈는 그 재료를 이제 인공뼈로 프린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린팅한 재료는 굉장히 다양한데 부위나 아니면은 이제 필요도에 따라서 다양한 재료를 선택해서 프린팅하고 있습니다. 가령 요거는 이제 그 PCL이라고 된 재질인데요. 이거의 특성은 몸에서 이물질이라고 이식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생체 적합성이 좋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이건 좀 강도가 약해서 손으로 구부리면 어느 정도 이제 구부러지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자처럼 두개골이 이렇게 크게 없는 경우에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놔두면 얘가 좀 어느 정도 물렁해지기 때문에 이 뼈의 역할은 뇌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힘을 이제 버텨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게 좀 부적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피크라고 된 재료를 쓰게 되는데 그거는 뼈보다 약간 더 플라스틱에 가깝거든요. 생체 적합성이 좀 낮은 대신에 굉장히 단단해서 이런 뼈를 단단하게 보호를 해줄 수가 있어요. 대신에 걔는 적합성이 낮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거나 감염이 되거나 이런 합병증은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반면에 여기처럼 결손 부위가 작고 뇌를 보호해야 될 영역이 좀 좁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덜 단단하지만 부작용이 조금 적은 이런 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3D 프린팅으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재료가 새로 나온 재료는 아니에요. 기존에 한 10년, 20년간 쓰던 재료를 3D 프린팅으로 만들 기술이 생긴 거라서 완전 새로운 물질이 몸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간 한 10여 년간 이제 안전하다고 입증이 된 물질을 넣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이전에는 물론 이런 뼈 인공뼈 재료들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건 아니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나왔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기에 맞춰서 자르고 이제 열을 가해서 구부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수술장 내에서 그걸 하다 보면은 반대쪽이랑 대칭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수술할 때는 반대쪽을 뼈를 노출시켜 놓진 않거든요. 정상 부위이기 때문에 요 정도를 했을 때 비슷해지겠다라고 감을 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칭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이런 제품으로 된 인공뼈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가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골반뼈나 갈비뼈 같은 거를 뗀 다음에 이 모양대로 깎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모양을 그것도 만들기가 어렵고 뗀 부위에도 골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게 3D 프린팅한 인공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 모양에 맞춰서 이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인공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뼈를 어디서 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부작용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CT를 찍어서 CT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거든요. CT를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얼굴 모양을 보고서 여기랑 대칭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거울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요거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서 똑같이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뼈가 필요할지 경계를 지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플란트 조각들을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프린팅하는 단계로 넘기게 되고요. 흔히 아시는 것처럼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 재료를 이제 프린트를 하는 거고 인공뼈가 만들어지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소위증 분야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소위증은 귀가 없거나 굉장히 작은 환자들인데 그 귀를 만들려면은 이제 귀 피부 밑에다가 귀 모양의 틀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갈비 연골을 떼다가 귀 모양으로 조각을 해요. 조각걸로. 그리고 나서 여기다 넣어주는데 그게 귀가 꽤 크기 때문에 갈비뼈를 거의 한 4개 정도를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뗀 부위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보고자 지금 연구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비슷한 재료로 귀 모양으로 이제 틀을 짜고서 피부 밑에 넣어주고 귀를 만들어주는 연구들을 국내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수술 결과도 좋고 굉장히 만족도 높은데 가장 하나의 큰 걸림돌은 비용이거든요. 비용 때문에 아마 이제 수술을 할지 말지 정할 때 환자의 이제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거예요. 미용 환자가 아니고 이런 결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재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은 못 받지만 실비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비용 때문에 너무 이제 주저하기보다는 그런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3D 프린팅 기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